방에 잘 사고 싶은데? 진짜 딱 그만 사야 돼. 진짜 이거 하나 사야겠다. 예쁘다. 티를 사서 가요. 이거 너무 예쁘다. 지금 사서 이거 언제 입어? 뒤에가 예쁘지? 뒤에가 안 보여. 마치는 아니겠지? 패치가 되게 예쁘네. 안에도 뭔가 예뻐. 진짜 13만 원? 결국 이렇게 두 개 샀잖아요. 이 날씨에 가죽 자켓 살 일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서. 가죽 냄새, 빈티지 냄새가 너무 심한데 이거 어디다 맡겨야 될 것 같은데. 집에 손님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칼국수로, 아, 수제비를 하고 있어요. 곧 올 거라가지고 치즈만 갈아 넣으면 돼요. 안녕. 안녕. 오빠, 와 지금 너무 좋다. 와, 나도 유튜브 출연인 거야?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다가 마시자. 아니 원래 오빠가 요리 이렇게 잘했나? 정육점에서 직원 아니냐면서. 정민 오빠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요즘 아주 TV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Z선전이 너무 많이 나와. 나 한 번도 못 봤어. 아, 그래? 어. 진짜 자주 나오는데? 잘 안 보긴 하는데. 그 버전이 몇 개야? 뭔가 버전이 내가 두 개 봤는데.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두 개. 네 개. 오빠 요즘도 클럽하우스 해요? 하는데 여기 한동 많은 중에 사람이 너무 줄어가지고 진짜 줄어. 진짜 많이 줄었어. 많이. 난 진짜 오래됐지 않았지. 방송 많이 하셨잖아. 초반 바짝하고. 저는 화탄동네 왔는데 먹고 좀 산책 좀 하자. 우리 빵 먹어요. 우리 빵 먹어요. 집에서 가끔 푸그 크로와상. 근데 이거 진짜 좋다. 그 생지 그냥 구우면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맛있지. 맛있지. 빵이 맛이 없어. 엄청 부드럽다. 부동산 뷰. 패트 사게? 로그도 팔아요. 이 로그 이거 사봤자 고양이들이 다 뜯어. 알지? 가격이 괜찮네. 2만 얼마밖에 안. 어 그래? 네 오빠. 100만원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야 2만 얼마. 어 그러네. 베를린 느낌이 나는 공간이 오픈했어요. 약간 뭐 햄버거도 파는 것 같고 소품샵도 있고. 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모델 일은 사실 너무 오래 했으니까 새롭게 열정을 찾을 수 있는 일을 찾는 건 너무 좋지.
저랑 민주킴 세일에 왔어요. 민주킴 팝업에 왔어요. 여기 진짜 잘 나오네. 어, 여기 예쁘다. 스튜디오였다. 이게 뭐야? 한남동은 너무 가파라. 사방이 거울이구나. 어지럽다, 어지럽다. 찍는 분 한번 들어가 볼까? 구경하라. 엄마 구두를 하나 샀는데 예쁜 놀이개가 달려있어요. 이거 약간 가옥 전문? 아니 가옥 스페셜 포장이래요. 아우 착해. 얼굴 어쩜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 아. 후 매장인데 지금 정상 작가님 가구들이 배치돼 있어. 아, 너무 귀엽다. 색깔이 완전 예뻐요. 아래가 프로젝트? 식물들이 있어요. 전상 가구 하나 사고 싶었는데 여기서 사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색이 예쁘지? 예정에 없던 식물을 사서 가고 있어. 여기 찾아. 어째 내 청바지에서 뭐 하는 거야? 응? 내 청바지에서 뭐해? 얘는 오늘은 메밀맛국수를 해먹어보려고 바퀴컬리에서 시켰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반나절 전에 해동해놓으라 그러는데 제가 그거 안 해놔서 지금 물에 잠깐 담가놨어요. 해동된 면은 3분 동안 삶아주면 된대요. 엄청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김 소스. 김은 반만 넣, 2인분이라서 우선 반만 넣을게요. 반만. 아이고. 그리고 들기름. 기름 냄새가, 들기름 냄새가 진짜 고소하다. 오이. 짠. 아, 계란이 없네. 샤넬 뷰티 팝업 스토어가 성수동에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처럼 저는 있는 샤넬 없는 샤넬 다 꺼내서 지금 가져왔어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지금 가방이 젖을까봐 너무 불안해. 다행히 많이 오진 않네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 가서 도대체 얼마나 소비를 참을 수 있을지 제 자신이 너무 걱정돼요 지금. 샤넬 바구니가 너무 탐나요. 무사하지. 소품이 너무 많아. 제가 산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얘 립스틱 같이 생겼는데 향수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향수가 나와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근데 이게 원래 리필도 있는데 리필은 품절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7mm짜리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아껴 써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바디로션. 케이스가 너무 예쁘죠? 이거는 바디로션이기는 한데 저는 핸드크림으로 쓰려고 사긴 했거든요.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핸드크림으로 갖고 다니고 뭐 선물할 때도 하나씩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짜잔! 예! 이 물병. 사실 이 물병을 이 돈 주고 살 일인가 너무 생각하긴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하얀색 텀블러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텀블러를 사가지고 근데 얘가 딱 나와서, 그리고 재질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렇게 강화유리 소재에 약간 실리콘으로 돼 있어서 얘를 그냥 들고 다니면서 뽕을 뽑으려고요. 아, 얘는 진짜 맨날 맨날 갖고 다녀야겠다. 요거는 서비스? 제 생일 때까지 아껴뒀다가 이거 초를 나중에 쓰려고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미니 넘버 5 향수. 순서를 시켰어야 되네. 이거 힘드네. 엄청 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패티쿠리 엄청나. 먹자.